2022년 6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6장 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 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 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샬롬.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과 또 건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는 인생에 큰 손해와 상처를 입고 또 마음의 상처도 입고 아픔을 겪지만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자녀가 잘못되고 사업이 망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잠깐 슬퍼하기는 하지만 감사하는 삶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도 참 귀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이고 그 감사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은 그 성도의 내일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중에도 아픈 중에도 감사를 잊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이렇게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은 쉽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기업들을 보십시오. 그 큰 기업들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땅의 것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반면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면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없어도 있는 자로 살 수 있고 약해도 강한 자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 소망과 희망은 인생을 성공과 행복으로 이끄는 영적인 표지판과 같죠. 행복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행복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그 행복의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헬라어로 유토피아라는 말은 이 세상에 없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유토피아일까요? 아닙니다. 가정이나 교회를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하면 그때부터 자꾸 기대하는 것이 커지죠. 그리고 그 기대대로 바라는데 안 되면 자꾸 강요하게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실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토피아는 커녕 지옥토피아가 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 가정, 유토피아 교회, 유토피아 국가는 없습니다. 이상향의 세계죠.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꿈꾸지 말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꿈꾸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환경과 현실에서도 행복을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해도 믿음과 감사를 잃지 않으면 그만큼 하늘의 상급도 커집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진짜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행복은 앞으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성도에게 가장 좋은 때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최종적인 의미에서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군사 4,000명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성물의 신통력을 빌려서 전쟁에 이기겠다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모신 신이죠.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막나니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기복주의죠.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마음이 아팠을까요? 전쟁터로 언약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은 용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언약궤가 있으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 이 언약궤가 전쟁에서 승리를 줄 거다라는 잘못된 맹신이죠. 반면에 언약궤 소식을 듣고 블레셋은 두려워하면서 소리칩니다. 저 이스라엘 진영에 무서운 신이 왔다. 여러분, 강한 대장부가 되어서 더 용맹하게 싸우십시오. 오히려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더욱 처참하게 패배하고 3만 명의 보병을 잃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막나니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 두었습니다. 마치 블레셋 신이 이스라엘 신을 포로로 잡은 듯한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까 그 블레셋 다곤 신상의 얼굴이 땅에 닿은 채 언약궤 앞에서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똑바로 세워놨죠. 그런데 이튿날 가니까 또 언약궤 앞에서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널브러진 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스돗 전역에 독한 종기가 퍼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가 노해서 자기들의 신 다곤을 치고 이 종기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도 종기 재앙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에그론으로 옮겼지만 종기 재앙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왔지만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블레셋 다섯 방백의 숫자대로
그럼 독종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이라고 번역된 이 독종이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요. 재난이란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염증을 일으키는 종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독종이라는 말이. 그래서 금독종 다섯 개와 독종처럼 생긴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다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쥐, 금으로 만든 쥐 다섯 개를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은 대가 차원에서 이것들을 속건 제물로 언약궤를 보내면서 같이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웁니다. 먼저 새 수레를 만들고 또 소 멍에를 매지 않은 전나는 암소 두 마리를 가져다가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또 아까 만든 언약궤를 탈취한 대가 차원에서 속건제로 드려야 될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을 상자에 담아서 언약궤 곁에 둔 후에 수레를 출발시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원래 있던 벳세메스 길로 가면 그들의 재앙이 이스라엘 신이 내린 재앙이고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그들의 재앙이 우연히 당한 재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 머리를 쓴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상하게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 벳세메스 길로 바로 가는 겁니다. 소 새끼들을 따로 떼어놨는데 원래 소가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야 정상인데 이 소들이 자기 새끼들이 있는 곳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전혀 상상을 못한 거죠. 설마 자기 새끼를 떼놓고 소가 반대 방향으로 가겠는가? 근데 자기들이 자기 꾀에 넘어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나는 암소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새끼를 찾아갈 것이다. 소가 설마 이게 반대로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 소를 택했는데 장께에 자기들이 넘어간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벳세메스로 젖소가 바로 가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맞고 그 반대로 가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재앙이 일어났든 어떤 일이 일어났든 이건 그냥 하나님이 내린 벌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한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적어간 겁니다. 근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짐승에게는 이 모성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끼들을 뒤에 반대편에 둔 상태에서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도 좁은 길이 아니고 큰 길에서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정확하게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연히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벳세메스에 젖소 두 마리가 딱 도착을 해서는 젖소 두 마리는 바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암소 두 마리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 두 암소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전을 받는 겁니다. 짐승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렇게 우연히 뭐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이거 우연히 일어났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바로 이 우연이란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필연적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복된 길이 열립니다.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전도 그리고 또 선교, 정말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선교, 그리고 물질과 시간에 대한 11조 감사하는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 암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로 짱 치우치지 않고 갔던 그것처럼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을 비켜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삶의 중심에 두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의 계획을 새롭게 짜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죠. 지나간 세월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세월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힘든 순간도 겪기는 했지만 나에게 있어서 어느 한순간도 그 순간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기도 했지만 필요 없는 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시간이 나에게 아팠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프지 않은 것이고 그때 슬펐기 때문에 지금 내가 슬프지 않은 것이고 그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험이 오면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사실상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처럼 복된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겠죠.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자빠져도 감사.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힘든 일이 닥쳐도 감사. 내 인생이 자빠지고 무너지고 넘어져도 감사. 이렇게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무수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험, 아픔, 슬픔, 많은 범사를 겪어야 돼요. 결국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심볼, 표시의 표시.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을 겁니다라고 하는 표시죠. 손발이 정상인 사람도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늘 불만이에요. 아무리 잘해줘도 불평이에요. 그런데요, 팔도 불편하고 다리도 불편하고 모든 몸이 그냥 아파서 그냥 늘 힘든 사람도 은혜를 깨달으면 늘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감사 넘치는 생활을 하더라고요. 장애인도. 감사는 어디서 생기냐? 깨달음에서 생깁니다. 그러니 내가 불행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내 힘든 환경이 결코 불행한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내 인생의 환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최종 열매가 숨어 있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과일나무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벌레에게 과일나무 보면은 잎사귀 다 뜯기잖아요. 또 과일도 이렇게 벌레에게 먹히잖아요. 꽃에 보면 꿀이 있는데 나비에게 다 빼앗깁니다. 향기도 바람에 날려서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일나무는 철철이 열매를 맺고 꿀을 나비에게 빼앗긴 꽃도 철철이 꽃을 핍니다. 다 빼앗기고 다 뜯기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런 게 없어요. 때가 되면 다 과실을 맺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불행해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최종적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마치 꽃이 꿀을 뺏기는 것처럼 나무 이파리가 벌레에게 먹히는 것처럼 최종 열매를 위해서 그런 현실을 허락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살고 있는 삶 자체를 감사해야 됩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뉴스만 틀면은 교통사고가 나는데 나는 이제까지 교통사고 한 번 안 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졸음운전 특히 얼마나 무섭습니까? 돌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런 아슬아슬한 사고를 피하게 되는 상황도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죽어버리면 목숨이 없으면 이 땅에 내가 살지 않으면 힘든 일도 없습니다. 살아있으니까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힘든 일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도 감사하지만 나에게 힘든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이 증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어차피 두 번 태어났어요.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서 두 번 태어난 겁니다. 두 번 태어난 우리 인생은 이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은 정말 삶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100미터 달리기처럼 살면 안 됩니다. 힘을 내서 한번 쫙 달렸다가 나중에 힘 다 빼버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42.195km 마라톤처럼 살아야 돼. 끝을 향해서 지금 힘을 비축해 두는 거예요. 내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앞 선수를 보면서 뒤에 오는 선수도 보면서 그렇게 내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태풍이 몰려오고 풍파가 몰려와도 너무 빨리 좌절하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불평해서도 안 돼. 만약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준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복 주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어, 맞아. 나쁜 짓 하면 안 돼. 길거리 가다가도 개미도 밟으면 안 돼. 피해 다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착한 일을 했을 때 복을 준다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벌을 준다는 거잖아요. 삶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웃을 미워하는 죄, 불평, 불만, 아이고 저놈 새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보기도 싫은 새끼, 꼴보기 싫은 새끼.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나는 억울해 죽겠다. 그게 다 죄입니다.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을 줘야 됩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하나님이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는 훈련할수록 커지면 입에 늘 감사를 달고 다녀요. 이 체질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입에 늘 있잖아요. 그럼 그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늘 이게 체질화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감사도 그렇게 하면 똑같이 체질화가 됩니다. 뭘 해도 감사, 감사.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 내 입에서 감사 10개가 나와도 불평하는 말이 한번 나와서 그 감사 10개를 덮어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10개의 원망스러운 말이 탁 나왔을 때 한 개의 감사로 그 10개를 덮어버려야 돼.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내 사전에 원망, 불평은 없다. 감사를 늘 감사, 감사, 감사하고 살려면 나 혼자서 그렇게 될 게 아니고 옆 사람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우리 서로 원망하면서 살지 말자. 우리 서로 불평하면서 살지 말자. 우리 서로 그런 말 하지 말자 하고 서로 격려해줘야 돼. 그리고 내 옆에 있어줘서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마음을 계속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인생을 감사로 사는 사람은 남을 인정해 줍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남부터 인정해 줍니다. 여름에 더우니까 얼음 찾죠, 얼음. 근데 속이 더운 사람은 겨울에도 얼음을 찾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아니, 겨울에 얼음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하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무심결에 자기 중심적인 언행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해요. 그래서 평소에 배려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겨울에 얼음을 찾든지 말든지 그걸 왜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남의 관, 남의 취향을 저격하면 안 됩니다. 배려와 감사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를 다닐 때 누구를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냐? 사람 보고 다니면 반드시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니고 환경 보고 다니면 반드시 교회 오래 못 다닌다는 거죠. 다녀도 그냥 습관처럼 다닙니다. 교회를 이왕 다니면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천국 간다더라, 교회 문턱만 덜락날락 하는 거예요. 자기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시간만 아까운 거야. 교회 가서 그냥 설교 시간에 그 한 시간을 그냥 몸을 꼬고 앉아가지고 그냥 저거 언제 끝나는 거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이러면서 자기 내면이 변화하고 내 생활이 변화가 되고 내 얼굴이 변화가 되고 처져있던 얼굴이 미소로 확 은혜로 넘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힘든 현실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변화시키려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자학하게 자기 학대를 하는 거예요. 아우 난 더 이상 안 돼. 난 실패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만큼 사람이요 강하지 않습니다. 풀잎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상처를 입었다고 너무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에게 누구나 다 어떤 사람에게든 고통과 상처는 당연하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바라보면 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아이고 저 사람 보면 참 답답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자기도 남들이 볼 때 답답한 사람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가 무슨 공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겠다. 교회에서 섬기겠다. 결국 이것도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느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놓고 상처받는 게 왜 그러냐?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 하나님을 위했다면 교회에서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든 감사 감사 감사. 나를 욕을 해도 감사.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보상이 안 따라오지? 아, 왜 오히려 욕이 돌아오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공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을 막 헌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놓고도 표시도 안 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금액을 헌금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선 뒤돌아서서 가버립니다. 어떤 칭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락도 하지 마라 그래. 정말 감동적이죠. 하나님 사람을 감동시켰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거기에 마땅한 보상을 주세요. 개런티를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내가 아무리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도 빨리 잊어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몰입해 있다면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감사하는 생활을 보는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자녀와 그 사람의 앞날에는 은혜와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실수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인색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붙들어줬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 지금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 포기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그 사실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마음에 좋은 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그 심령에 뭘 채워도 원망 불평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도 원망 불평이 훈련된 사람은요 불평합니다. 환경이 감사하는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감사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함으로 내 환경을 좋게 좋게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일단 나부터 내 가정부터 좋게 만들고 내 주변을 감사함으로 좋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면서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는 우리 복된 호두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하고 무익하니 몸은 주님을 만날 자신 없어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붙잡고 웁니다.
그 사랑 받고도 감사하지 못했고 은총 받고도 보답하지 못했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청지기는 몸매여 가슴을 칩니다. 청지기는 눈물로 강구합니다.